집된장하고 진간장하고 이렇게 카라멜라이징을 해주면은 라면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야, 정말 맛있게 끓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은 라면입니다. 분식집 라면보다 훨씬 맛있고 먹었다 하면 중독될 수밖에 없는 라면, 너무 생각나지 않습니까? 김대석 셰프가 진짜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출할 때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간식 하면 라면이죠.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독 먼저 해주시고요. 시청하시면 아마 어우 구독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분명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라면을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계란부터 하나 깨고요. 살짝만 풀어야 되거든요. 네, 가스불을 켜겠습니다. 가스불은 최대한 약불로, 처음에는 약불로 합니다. 왜냐하면 된장하고 간장하고 카라멜라이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약불로 하고 이 집된장 유아용 스푼으로 4분의 1 스푼 2g입니다 아주 조그만 합니다. 진간장 유아용 스푼으로 반 스푼 4g입니다 집된장하고 진간장하고 이렇게 카라멜라이징을 해주면은 라면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쭉 카라멜라이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갈변 반응이 일어났을 때 정수물을 부으면 되거든요. 정수물 500ml 붓겠습니다. 종이컵 3컵 반 정도 됩니다. 카라멜라이징을 해주면 라면 맛이 구수하고 면은 쫄깃하고 정말 맛있거든요. 예, 이렇게 어느 정도 풀어졌을 때 불을 약간 강불로 하겠습니다. 예, 물이 이렇게 끓으려고 할 때 스프 넣겠습니다. 바로 면 넣겠습니다. 이렇게 면 넣고요. 바로 뚜껑 닫으면 됩니다. 네, 뚜껑 닫고 2분을 끓이겠습니다. 네,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뚜껑 열고요. 네,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양파 5분의 1쪽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대파 넣겠습니다. 대파는 가위로 이렇게 썰면 됩니다. 네,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이 정도 끓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계란을 풀겠습니다. 이야, 맛있게 라면이 끓고 있습니다. 고소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배가 고파는가 뱃속에서 꼬르르 꼬르르 소리가 나네요. 드디어 라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라면 완성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